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난 랩비의 테마송 We Go Hard 리액션 비디오를 무사히 업로드를 했습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무사히 업로드를 했고 굉장히 많은 편집이 있고 시청하기에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제가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많은 베테랑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올려줘서 고맙다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히려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네, 제가 랩비에 관련 영상은 언제든 잘릴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편집된 제 영상이 그래도 이상이 없다고 해서 서비스를 했지만 언제 잘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몇 년 동안 랩비에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올리지 못했던 비디오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리액션 비디오를 제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주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올리고 싶은데 자주 올릴 수 있을지 여부는 제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 찍을 게 지금 좀 많이 밀려 있어요. 요즘 뮤직비디오가 많이 나와요. 저도 개인적인 일들이 많아서 좀 바쁘긴 하지만 어찌됐든 순차적으로 제가 최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서 빨리빨리 좀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세요. 오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랩비엣 시즌3에 이제 참가자들 중에 제가 또 인상 깊어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이제 조금씩 찍어볼 거예요. 저는 이 래퍼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는 래퍼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24K라잇입니다. 저는 뭐 익숙한 래퍼죠. 이미 킹 오브 랩에서도 인상 깊은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줬었고 데프잼 비엔남의 소속 래퍼기도 하고 제가 킹 오브 랩을 보면서 거기에 출연했던 래퍼 중에 좀 인상 깊은 래퍼 3명을 꼽아보면 Hue2i, Worldy, 24K라잇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Worldy와 좀 결이 비슷한 래퍼로 알고 있어요. 좀 본토, 미국 본토의 오리지널러티를 가지고 오는 그런 래퍼라서 좀 저의 취향이 좀 맞는 래퍼죠. 예, 랩 스타일도 멋있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놀랍게도 포패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과연 누구 코치한테 갈 것인가를 봤을 때 저는 안드리한테 갈 줄 알았어요. 아니면 타이비지 같은 코치한테 갈 줄 알았는데 비레이한테 갔다는 거. 야, 이것도 조금은 의외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좀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결과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지금 곡 제목을 보니까 Audio Label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꿀 번역에 해석을 해보면요 When Will You Get Marri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사랑 얘기인가 봐요. 어찌됐든 그리고 제가 좀 응원하고 싶은 랩비의 출연 래퍼기 때문에 한번 또 기대를 가져보면서 이번에 24K라잇의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랩비엣에 출연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킹 오브 랩에서만 보여지기에는 아쉬운 래퍼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좀 오리지널러티 있는 트랙을 가지고 올 것 같아. 야, 시작부터 투패스예요. 이게 사람들이 아는 거지. 굉장히 재능 있는 래퍼라는 거 아는 거지. 저도 그걸 알아요. 이 TV쇼를 보다 보면 코치들의 패턴을 알아요. 이 팀으로 데려오고 싶은 적극성을 띄면은 막 바로 모자 던지고 패스 날려주고 무대 위로 난입하고 딱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TV쇼가 앞으로 이 참가자한테 미래가 딱 보이는 것 같아. 이미 경력이 있고 잘하는 래퍼가 왔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는 좀 예상이 됐어요. 옷은 크리스찬 디올인가요? 되게 이 TV쇼 나온다고 드립이 장난이 아니야.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월디나 24K라잇 보면은 되게 아웃핏 같은 거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래퍼라는 거를 많이 알고 있어요.
아. 뛰어나왔지. 뛰어나왔지. 뛰어나왔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 퍼포먼스 아주 성공적이야. 뭐 라이브 퍼포먼스 뭐 쇼맨십 이런 거 뭐 이미 몇 년 전에 컴피티션 TV 쇼에서 많이 겪어본 래퍼기 때문에 뭐 익숙하죠. 긴장 없이. 하하하. 모자 다 던졌어. 트랙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저는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트랙으로 가지고 온 것 같아. 야, 이 랩비엣이 24K 라이스 살려주나 봐요. 사실 저는 알아요. 킹 오브 랩이나 여타 앨범의 활동들을 보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탁 터지는 느낌은 없었어. 내가 생각했을 때 유튜브에서 보면 그래요. 랩비엣이 이제는 그를 비상을 시키게 해주는지 좀 기대가 됩니다. 아, 랩 잘한다. 그쵸? 이게 뭐 이게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잖아요. 컴피티션 TV쇼지만 이미 경력이 있는 래퍼는 공연 보는 것 같다니까? 이걸 단순히 뭐 오디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야, 안드리가 아예 옆으로 올라왔어. 훅 되게 캐치하다. 야, 랩비의 수준 진짜 많이 올라갔네요. 내가 이런 걸 좀 바랬던 것 같아. 다 올라왔어, 코치들. 저는 이제 한국에 사니까 쇼미더머니 같은 TV쇼를 통해서 본 느낌들, 이미 데이터를 가진 채로 이 TV쇼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어느 정도 경력이 약간씩 있는 래퍼들이 TV쇼에 나오죠. 좀 더 유명해지고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공존합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오디션 같은 퍼포먼스에서도 안 떨어요. 오디션이라기보단 그냥 공연이에요. 공연. 하나의 공연을 받고 이미 실력이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은 아, 기본적으로 좋은 인식을 깔고 간단 말이지. 코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미 포패스에다 황금색 모자 던지고 코치들 올라오고 예상이 돼요. 잘하는 래퍼니까. 쇼미더머니를 봤을 때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그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면 좀 도태되는 아티스트들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처음 보는 신인이라면 모를까 이렇게 이미 알려진 래퍼들은 지금의 퍼포먼스에서 지금의 경연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올라갈 때 더 빡세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자신을 갈고 닦아야겠죠. 저도 사실 좋아하는 래퍼라서 상당히 선전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참가자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승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노빅보이도 저는 나온 거 알고 있는데 이번 랩비의 시즌 3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위기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신한 랩스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킹 오브 랩에서 알려지다 만 느낌이었어요. 24K 라이시. 그래서 이 TV쇼에서는 좀 더 높은 성적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근데 그만한 재능이 있다. 몇 년 사이에 드립도 되게 멋있어지고 아웃핏도 되게 멋있어졌잖아요. 자신감이죠, 자신감. 이 영상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편집이 굉장히 많이 달 거기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Chilling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